네, 고양시 10일 선거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의 심홍순 경기도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저희 본격적으로 말씀 나누기 전에 경기도민하고 또 고양시 지역구민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제 지역구인 고향 특례시 일산 서구 일산 3동 대화동 주협 1동 주협 2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출신 심홍순 도의원입니다. 인상이 좋으십니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따뜻하다, 인자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신다고 저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분들 사이에서도 소통의 여왕이다 이런 네. 수식어가 있던데 본인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소통의 여왕은 좀 과하신 것 같고요. 제가 나이로 보나 그 언니기 때문에 네. 예, 같은 동료 의원들끼리도 서로 소통을 좀 잘하는 편이긴 한데 네. 그렇게 봐주시면 저는 감사하죠. 예예 예, 알겠습니다. 예. 고양시에서 시의원도 역임을 하셨고 네. 또 이번에 도의원까지 해서 지역정치인으로 꽤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습니다. 네. 일단 지역 정치인으로서 느끼는 의정 활동 중에 보람되는 일이 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고양시 시의원을 하면서 그 할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네. 일상이 좀 멈춰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은 의원 할 때보다 더 지역 주민들을 만나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네. 하지만 그동안에 제가 쌓았던 여러 가지 인연 그다음에 소중한 인연들이죠. 이제 그분들하고의 여러 민원이라든가 지역 현안에 대해서 네. 그다음에 환경 개선이라든가에 대한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저한테 문의했을 때 제가 그걸 하나하나 해결하고 또 그분들의 마음에 들 수 있도록 제가 또 도움도 드리고 했을 때 네. 아, 역시 시연 잘 뽑았구나라는 그런 답이 돌아왔을 때 네. 네. 네, 좀 든든하고 제가 보람이 있다고 보죠. 네네. 네. 그래도 또 힘든 때도 많잖아요. 네. 또 어떨 때 좀 힘드셨나요? 그래도 힘들 때 저는 무조건 운동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는 운동을 하러 가는데 거의 걷기를 하고 있어요. 걷기 좋죠?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걷기를 하다 보니까 또 걷는 거를 같이 동참하는 주민들이 계세요. 그렇죠. 네네네. 예. 네, 네. 예. 그래서 그 주민들하고 같이 거의 매주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갖는 그 일정을 받아서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네. 예 많은 얘기도 듣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걷기가 1석 2조, 3조, 네, 4조 네, 뭐 이 정도네요. 네. 효과가 아주 크군요. 그냥 남들이 생각하기에 그냥 걷는 것뿐이겠지라고 했는데 네. 네, 걷는 것도 규칙이 있고 네, 아주 건강에도 좋고 여러 가지 그래요? 진짜 그거야말로 1석 2조, 3조 정도. 유쾌한 걷기 얘기를 해봤고 네. 의원 되시기 전에 은행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잖아요. 네. 20년 이상 하셨는데 네. 그 은행에서 오랫동안 하시다가 특별히 정치로 이렇게 또 옮기시게 된 계기가 뭐가 있었을까요? 퇴직을 할 때는 아이들 때문에 실은 퇴직을 했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들어가니까 아이들한테 매진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일산 신도시로 들어갔죠. 네, 그래서 단지 안에 뭐 부녀회라든가 예, 뭐 동대표라든가 그렇죠. 뭐 이런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많잖아요. 네네. 부녀회장도 해보고 네네. 동대표도 해보고 또 동네에 뭐 주민자치도 해보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치인들을 자주 만나 볼 수 그렇죠. 있게 되고 이런 계기로 해서 전 지금 이제 5선인 국회의원 김영선 국회의원이라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아시는 분 많죠. 네, 네. 그래서 그분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사무국장 하면서 그다음에 또 여성무장으로서 또 활동하고 시연으로 한번 네. 나가서 한번 활동을 해봐라라는 제의를 받으면서 예. 해서 이렇게 시의원 도의원까지 오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시의원 도의원까지 오게 되셨는데 네. 그러면 우리 심 의원님의 정치 철학은 뭘까 궁금합니다. 네.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더 큰 거대 담론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그 일상을 지키는
정치인이 되고자 합니다. 예, 예. 네. 정치의 본질을 이제 일상을 지키는 것으로. 네. 그게 지역 정치인의 어떤 그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로서의 자세. 네. 예, 그렇게 저도 생각이 됩니다. 네. 아주 중요한 그런 철학을 갖고 계신데요. 자, 상임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교육행정위에 계신데 굉장히 중요하고요. 현안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민감한 사안들도 많은데요. 특별히 학교 내 시설 안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일개 신도시가 30년이 돼가면서 학교도 그 같은 해에 같이 지어진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그 공공주택 건축물은 30년이 되면 재건축을 할 수가 있는데 학교는 40년이더라고요. 그래서 학생이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학교 건물이 더 안전해야 되고, 그래서 더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학교에 실제 가보니까, 진짜 위에서 비가 오면 그 물이 새는 학교도 저도 직접 보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좀 오래되니까 그 뭐 바닥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손볼 데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일단 그 일반 건축물 공공주택은 30년인데 네. 학교는 40년. 네. 10년의 사각지대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예. 좀 어떤 그래서 대안을 제시를 하셨나요? 그래서 30년에서 40년 이하에 있는 학교도 네. 그러면 그린 스마트 학교라고 해서 네네네 미래 학교로 지금 계속 개정이 저기 하고 지금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이전에 있는 학교도 그러면 우리 경기도 자체 내에서 경기도형으로 한번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그거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 중요한 내용들을 잘 찾으셔서 이렇게 제안을 하셨는데고 10년이면 크죠. 30년에서 40년 사이가 지금 제도적으로 허점이 있다면 집어넣어야죠.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아주 또 중요한 내용인데 교권 보호. 예, 이게 뭐 학생 인권도 중요한데 교사들의 교권도 중요하다. 이게 팽팽합니다만 교권 보호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셨거든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교권 침해로 당 건수가 거의 500건이 넘더라고요. 21년도 그때 통계가 그 학교 선생님들이 안전하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지 아이들한테도 더 많은 도움을 받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선생님들의 그런 불안하고 또 심리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하면 아이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까 막 이런 것도 좀 걱정이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지역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산 서구, 일산 3동, 주여빌리동, 대화동. 흔히 이제 3호선 라인 이제 떠올리는 그런 분들이 많으실 텐데, 자, 고양시, 이제 뭐 특례시가 된 건 다들 알고 계시고,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또 그쪽 라인이면 일기 신도시 관련된 아파트들이 많은 그런 지역이잖아요. 어떤 뭐 좀 지역 현안들 많이 있을까요? 제 지역구가 일기 신도시 일산 서구에 딱 4개 동이 제 지역구입니다. 실은 신도시를 계획하면서 아주 진짜 그 도시 계획이 되게 잘 된 지역은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30년이 되면서 일기 신도시 재건축이라는 큰 이슈를 가지고 지금 어딜 가나 지역 주민들 저한테 거의 물어보는 내용이 그겁니다. 언제쯤 가능할까 뭐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이 일개 신도시 관련된 재건축이나 뭐 리모델링이나 이런 거는 정부 차원에서 해야 빨리 어떤 결정을 좀 내려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고요. 또 일개 신도시 재건축 관련된 연구 단체를 모집을 해서 그것도 이제 올해부터는 좀 진행을 하려고 좀 하고 있고요. 네. 어쨌든 일개 신도시가 잘 풀려서 지역 주민들한테 아주 좋은 선물이라고 할까요? 그런 현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의회 국민의힘 내에서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요 내에서도 좀 사안들이 몇 가지가 있던데요. 그렇죠. 현안들이 예. 진짜 많죠. 네. 그 국민의힘 교섭단체 그 정책위원회에서 한 일들이 정말 많다. 네. 이제 처음 제가 도의원 되면서 좀 느낀 거고요. 네. 만약에 경기도 지사님께서 어떤 정책안을 내놨다 하면 그런 거를 우리 정책위원회에서 발 빠르게 대응하고 그거에 대해서 논의하고 저희도 그거에 대한 정책을 논평을 뭐 신속하게 낸다든가 네. 이런 활동도 하고 또 최근에는 지역 현안도 같이 논의한 적이 있는데요. 네, 네. 네, 그 구정 얼마 전 구정 이후에 네. 현장 방문도 했습니다. 그거 뭐냐면 외국인 근로자 분들의 주거 환경 예.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라는 네. 예, 조언을 받고 가서 현장에 직접 내려가서 네. 그 담당자 분들하고 그다음에 농업하시는 분들하고 경기도 직원들하고 관계자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는 그런 자리에 다녀왔는데요. 네. 뭐 여러 가지 뭐 힘든 상황은 있지만 어쨌든 잘 해결돼서 그분들이 네. 따뜻한 주거 환경이 하루속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예, 바람입니다. 네. 이제 3년 반 좀 덜 남았죠, 임기가. 네, 네, 네. 임기 말에는 좀 어떤 도의원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제가 이제 얼마 남지? 아니, 한 3년이면 조금 그래도 3년 반이면 좀 길게 남았다 생각하고요. 네, 네. 어찌됐든 저를 뽑아주신 분들이 아 그래 내가 참 잘 뽑았다라는 말이 나오도록 네, 최선을 다해서 지역을 위해서 네. 또 경기도민을 위해서 네. 열심히 예, 뛰겠습니다. 네. 네네. 자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이제 경기도민과 또 고향 지역구민들에게 앞으로 남은 의정활동 각오 계획 다짐 부탁드립니다. 아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제 지역구인 일산 3동 주협 1동 주협 2동 대하동 주민 여러분, 지역구 주민의 삶 속에 지역 주민 모두가 잘 사는 마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역 주민 여러분, 늘 노력하고 봉사하고 실천하는 경기도 의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과 늘 건강히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